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다 폴란드 출신이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천둥 여사 프란치스카 집안, 프란치스카 여사 자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일 때. 그러나 그 집안을 따지면은 그 폴란드 쪽에서 온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아이젠버그,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는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집안 뿌리를 보면 그 폴란드 유대인이다. 그거는 뭐 명확해요. 그 엄마가 갈리시아 출신이에요. 아빠는 그 아이젠버그는 아버지는 그 와르소, 그러니까 바르샤바의 유대인이고요. 근데 바르샤바 유대인이라는 건 갈리시아에서 갔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유대인은 그 이런 거 따질 땐 또 주로 또 엄마 쪽 따지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고 하나는 독일에서 살고 있어서 뿌리가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전부 다 폴란드 출신이다. 이거. 그 집안 뿌리가. 특히 뮌헨은 보면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한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독일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뮌헨은 19세기 초부터 이 급속 발전한 그런 나라여갖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중 상당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건너간 폴란드 유대인들이죠. 왜 그러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유대인들이 왕창 몰려 사는 그 폴란드 남쪽 갈리시아 지방을 먹은 상태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이제 제 추정인 거죠. 자, 둘 다 폴란드 폴리시 주 혹은 주이시 폴 집안이야. 예, 그 집안이. 그런데 예, 그런데 이게 그 폴란드 중에서도 어디겠냐? 10중 8구 이건 갈리시아다. 저기 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젠버그는 엄마가 갈리시아 쪽이거든요. 돈너 여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그 우나 미승만에 대한 연구를 좀 입체적으로 하려면 이 돈너 여사 쪽을 좀 파봐야 됩니다. 이 갈리시아라는 데가 참 그래요. 여기가 이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된 데예요. 여기서 한 100만 명 정도 유대인이 살았는데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예, 그 많이 다 이 지역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유대인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야. 너무 참혹한 건 뺐습니다. 사진을 지금. 굉장히 참혹해요. 대개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유대인을 한 2-3만 명을 완샷에 죽여요. 완샷에. 그냥. 그럼 그 중에서 한 500명 해서 스프를 끌고 가서 구덩이 크게 파라 그래요. 길게. 그래 놓고 이제 2,000명, 3,000명씩 해갖고 이제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애들 뭐 노약자 안 가리고 다 빨가벗겨. 그러고 나서 숲속으로 밀어넣어. 그 구덩이에 세워놓고 기총 쏘서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 벗어놓은 자리로는 아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 오세요. 네 우리 폴란드 사람들 오세요. 네 여기 옷에서 뭐 돈 될 거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좀 간담 있는 사람들은 저기 시체에 가서 금리빨 다 뽑고 그러세요. 예. 이 짓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짓이. 이때 부역자들, 우크라 사람들의 잔악행위가 많았어요. 유대인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이걸 우크라 사람들이었다고. 예. 네. 그래서 특히 이 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아까 말한 그 폴란드랑 전쟁 붙었다가 깨진데, 여기서 이제 반공 독립운동이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치와 함께 이제 부역을 하면서 독립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저들은 나치 잔당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지금 깃발도 그 우크라이나의 그 푸른색, 노란색 깃발, 저게 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때도 그 깃발 썼어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떠냐? 그거 분명히 맞아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그 흐름에 그 민족주의 그 흐름에 그러한 극우적 요소가 있는 게 맞아요. 없다고 말 못해. 저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 온전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피바다인데 피곤죽인데 완전히. 그런데 소련군의 주축으로 연합군으로 싸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300만 명입니다. 전사자만.
천만 명 이상 싸웠단 소리예요. 소련군 주축으로, 주축의 연합군으로 싸운 게 천만 이상 된다. 그 전사자만 300만이에요. 그러면 나치 때문에 숨져간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몇 명일 것 같아요? 370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서 아주 못돼 먹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나치랑 손을 잡고서 저런 황당한 짓을 벌였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그림을 보면 연합군이에요. 우크라 사람들이. 전체 군이, 그때 소속은 소련군이죠. 적군인데 연합군으로 싸웠다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는 폴란드 유대인이고, 특히 이제 갈리시아 유대인이 확실하다라고 보고요. 천둥여사 프란치스카 영부인은 아마도 폴란드 유대인이고 갈리시아 유대인일 거다. 특히 둘이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둘이라기보다 집안끼리. 왜 그러냐면, 이 천둥여사 프란치스카 영부인이 이 우남 이승만 때 그 동경에서 금융 브로커나 여러 가지 브로커 일을 하던 그 아이젠버그를 불러들여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 그런 거 보면 집안이, 유대인들이 그 집안끼리 그 굉장히 광범위하거든, 네트워크에. 집안끼리 아는 거다. 그래서 저는 추정인데,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와 천둥여사 프란치스카 영부인 모두 갈리시아 유대인들이다. 이게 저의 추정이에요. 아이젠버그는 확실하고요. 그 엄마가 크라코우, 갈리시아 크라코우니까 그건 확실하고요. 천둥여사 프란치스카 영부인은 이제 뒤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건 현장 가서 답사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그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김선달 같은 사람이에요. 가게에서 5센트 주고 담배 한 갑 사갖고 바로 나가서 1달러에 팔아. 20배 남겨. 이게 뭐냐. 이 샤울 아이젠버그가 10대 후반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치 때문에 상하이로 도망을 쳐요. 뮌헨이니까 당연히 나치 세죠. 그 상하이로 도망치는 뱃속에서 이제 중국인들은 아마 그 매점에 잘 못 들어오게 했나 봐요. 싹 보니까 중국인들이 담배를 못 피고 있거든. 그 매점 가서 담배 한 보루 사가지고 5센트 한 보루, 그럼 10곽 50센트 사서 함부로 가서 파는 거야. 그러면 10달러 벌잖아. 10달러 가지고 사면 이제 얼마를 해? 10달러 몇 보루로 사는 거예요? 두 보루 사지. 두 보루인가? 아니, 50센트가 한 보루니까 10달러면 20보루 사지. 중국인만 많으면 얼마든지 팔죠. 아, 담배 더 피세요. 더 피세요. 그래서 이 매점에서 산 담배를 20배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 상하이에서 금융 브로커로 입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쿄로 갔죠. 그때는 태평양 전쟁 때입니다. 도쿄에서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 일제를 상대로 수출입 사업인데 주로 뭐 미쓰비시 같은 일제 군수 관련 기업의 원자재를 수배해 주는 사업을 했겠죠. 또 패망한 다음엔 또 맥아더 사령부에 가서 영어 떠듬떠듬 해가면서 또 맥아더 사령부 아래에서 수출입과 금융 브로커로 또 입신을 했어요. 부인은 일본 여성인데, 이 여성이 저기 뭐, 오스트리아 화가와 그, 일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일본인이에요, 국적이. 레아, 그래서 성씨가, 아빠 성씨를 따라서 일본 성씨가 아니라, 프로이드 슈베거라는, 네, 오스트리아 성씨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이름이 레아 프로이드 슈베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니까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과 정치 커넥션을 굉장히 강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신생국들에선 뇌물 등으로 정치 커넥션을 맺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리를 놓고 길목을 지키고 삥을 뜯는 브로카이를 해요. 그래서 제가 험한 선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브로카예요.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예요.
이 사람 참그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생 살아온 게? 어느 정도 이스라엘 그 정치판을 쥐고 흔들었냐? 1968년에 아이젠바브를 통과시킵니다. 예. 이게 아이젠버그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 안에는 아이젠버그라고 정의가 안돼 있는데 그 법률의 조건의 적용 대상을 따져 들어가 보면 전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한명 나와. 아이젠버그. 그 법이 좋은 법입니다. 30년 동안 세금 면제. 세상에 그런 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완전 김선달이지. 험한 선달이에요. 이 아이젠버그 사업의 본질인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식민지 다 없애고 자유항행 자유무역으로 그런 체제로 들어왔어. 근데 그런 사업 패턴을 해본 기업이나 사업가가 없는 거예요. 제도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식민지 다 없앴으니까 신생국들이 쫙 생기는데 그 신생국이 대부분 굉장히 심각한 부패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신생국에 가서 뇌물과 로비로 커넥션을 다 장악하는 거야. 남아프리카 가서 장악하고, 남아프리카 그때 이제 백인들이 잡고 있을 때죠. 가서 장악하고, 모아자고. 그래서 신생국 쪽에 길목을 다 장악해. 그러면 신생국으로 뭐 선진국이 물건을 팔라 그래?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아, 그거 저 아이젠버그 상사랑 얘기해서 오세요. 이렇게 돼요. 신생국마다 다 아이젠버그 상사의 주재원들이 다 있어. 우리도 얼마 전까지, 지금도 있을지 몰라. 저기 소공동 가는데 프레젠트 호텔에 있어요. 아이젠버그 상사가. 그래서 뇌물을 처발라가지고 현지 커넥션을 다 장악해놓고 길목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세 뜯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보 불균형, 소통 채널 불균형을 이용한 길목 장사예요. 그런데 이런 게뭐 얼마나 가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발전해서 이 불균형이 줄어들자 사업이 이제 더못큰 거죠. 그래서 저 어마무시한 사람이 결국 유산으로 남긴 게뭐한 1조 원 정도. 10억 달러. 그러니까 1990, 저 양반이 1997년에 숨졌을 텐데 그때 10억 달러밖에 못 남겨요. 뭐큰 돈이지만 1997년에 10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위한 30년 면세법을 통과시킬 정도의 거물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 거물의 지위에서 보면 저렇게 평생 전 세계를 뺑글뺑글 돌면서 저 브로커 짓에서 기껏 버는 게 10억 달러냐? 네, 좀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아이젠버그 상사가 뭐 여기저기 다 그렇게 뇌물로 다 매수했냐? 천만에. 한국은 그게 안 됐어요. 한국은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이게 안 통하지. 박정희 대통령이 다 아는데. 당시 브로커라며. 그럼 봉이 김선달 제주로 우리 차관 알선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정식으로 차관 알선 수수료 떼줄게. 한국에서는 저렇게 부패를 통한 비즈니스를 한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차관 알선 금융업을 한 거예요. 당시 한국엔 아무도 차관 안 줄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또 망해나간 그런 대기업군들이 전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아이젠버그 차관을 썼습니다. 특히 60년대. 뭐 삼성, 현대, LG. 뭐다 썼어요, 다. 그러면 아무도 차관 안 줄라 그랬으니까 60년대. 그렇게 아이젠버그 차관을 쓴 기업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 오늘날 글로벌 초격차 거대 기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지금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를 돌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메이커가 하나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건 이제 사기업들이 쓰는 아이젠버그 차관이고요. 정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그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정부가 중화학공업한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거뭐그뭐 저기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가 주도해서 했잖아요. 정부가 기업을 직접 이거 어디서 돈 나서 하냐고 어디서 돈 나서 발전소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일협정 배상금, 그다음에 독일 광부 간호사 송금한 돈, 월남 파병으로 미국에서 받은 돈, 이런 달러로 정부 주도 인프라 및 중화학공업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이젠버그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침발라서 이런 그 부패 커넥션 만들어서 쪼물락거려서 가지고 놀지 못했고 저 천하의 험한 봉이 김선달 같은 저 브로커가 한국에 대해서는 무슨 기여를 했냐? 예.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걸 한 거예요. 그 저기 그
아주 정상적인 차관 비즈니스란 거예요. 한국에도 한번 되게 한번 그 브로커 훑어먹으려 그랬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지금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이 항상 거론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예,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죠. 왜 그걸 거론하냐? 우리나라 여러 발전소 중에 거기가 갑 중수로 형태거든.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폐기물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추출이 돼요. 원자폭탄 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 게 아니에요. 캐나다 원자로예요. 캔두 원자로예요. 이 캐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 그러니까 왔는데, 한국에서 잘 안 만나주는 거야. 그때 이제 아이젠버가 워낙 파워가 좋을 때니까, 그거 캐나다 원자로요. 그거 직접 만나지 마시고요. 저 얘기 기뻐지면 저 통화하세요. 하니까 쫙 이제 먹혔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젠버가 캔두한테, 야, 당신 2천만 달러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캔두 캐나다 회사는 국영회사니까 직접 못 주잖아. 그러면 한국에 업해서 청구를 해서 한국 쪽에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게 소문이 난 거라. 아마 저게 실현이 안 됐을 거예요. 들통나가지고요. 이게 국내에선 잘 거론이 안 돼. 영어 자료에는 이게 나오거든. 당시에 총리가 날라갔다고 나와요. 그래, 그 당시에 총리가 누군데? 70년대 초에. 김종필이야. 영어 자료에서는 당시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날라갔다. 김종필이 75년인가 날라가요. 그런데 김종필이라고 적시된 영어 자료는 없어요. 한국 총리가 저 스캔들 때문에 날라갔다라고만 나와요. 혹시 이사정을 아시는 그 굉장히 이제 선배, 저희보다 선배가 되셔야 이사정을 아실 것 같은데 여든이 넘으셔야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아이젠버그 한국에는 침을 많이 못 발랐어요. 저 굉장히 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냐. 이 테라비브에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허만 선달 아이젠버그의 호화주택입니다. 이 1960년대 지었어요. 저런 집을. 저 아는 아방궁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명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겉모습이라도 좀 보자라 그래서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관광지 수준으로 인파가 몰려서 뭐 길거리에서 좌판에 먹을 것도 팔고 막 그랬어요, 저거. 저 건축이 특이합니다. 일본계 아내잖아요. 아내가 레아가 일본계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저 건축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란 컨셉으로 만들어진 3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사에서 조금 그 이름이 있는 건 그런 호화 주택이에요. 네. 그러고 보면 아까 저는 이 우리 그 천둥 여사 프란체스카 영부인이나 아이젠버그나 다 이 그 말하자면 폴란드,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리시아 출신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 보는데 이게 양쪽이 다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천둥여사 프란체스카는 반나치 성향이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남에 빠져가지고 우남이랑 사랑에 빠진 거고 그래서 평생 건국의 아버지 우남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운명을 걸었어요. 반면에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 아저씨는 야 돈에 무슨 사상이 있어, 돈에 무슨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무슨 뭐 파시즘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냐, 야 돈은 그런 거 없는 거야. 태평양 전쟁 벌어졌구나. 나 사는 데가 일본 저기 도쿄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일본에 우리 저기 전쟁하는 여기 그 일본의 그 전쟁하는데 그 군수 기업들 미쓰비시 뭐 가와사키 이런 데 내가 지금 못 구하는 원료 못 구하는 기회부품 구해갖고 내가 들이밀면 되지. 그러고 돈 벌었고 그러다가 이제 메가도가 들어오니까 패전을 해서 또 메가도 사령부가 와서 아 저 유럽에서 왔어요. 저 저기 그 저기 뭐야 저 독일에서 저기 나치 도망 나온 유대인이에요. 아이고 뭐 어쩝니까. 그래서 영어로 또 썰라썰라 해가면서 또 메가도 사령부 또 구워 삶아가지고 또 금융업하고 또 브로커하고 그러면서 저기 한편으로 이스라엘 만들어지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여기 누가 앞으로 장악할 것 같아. 처음에 이스라엘 내부에 그 정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초기에 이제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밀어내고 잡아야 되니까 시온주의자들이 강했거든. 그 시온주의자들이랑 딱 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흔드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 독일도 독일이 뭐 어디에든 전 세계 어디에든 물건 팔 수 있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래. 근데 전 세계 어디가 물건 많이 살 것 같아? 뭐 사우스 아프리카 많이 사고 뭐 어디 브라질 많이 사고 이런 것 같아. 거기 전 세계 다 뛰어다니면서 거기 현지에 부패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에서 물건 팔러 가면 아이젠버그 상사랑 얘기하시려니까요. 현지가 그렇게 나와서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번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험한 선달도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저런 험한 선달도 한국에 결정적 도움을 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독도 약이 되는 거고 약도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본 지금 무슨 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억지해서 전쟁을 막고 중국을 순치하고 중국을 어떻게 포위할 거냐. 그 일본 쓰자. 끌고 들어와야 된다. 딱 그거 하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독도 약이 되고 약도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예, 그런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양극단의 인간을 모두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죠.